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나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꽤나 파워풀한 마인드풀니스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인드풀니스? 뭐 이게 뭐지?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른 말로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명상이라뇨? 아, 그런데 무슨 뭐 깨달음이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뭐 어렵고 거창한 그런 명상이 아니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챙겨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아주 실용적인 명상법이에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또 병원, 학교 등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3월자에 미국 시사지 타임즈에서 마인드풀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커버 기사를 실었을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1979년에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학부 존 카바친 교수님이 이 환자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일종의 의료 명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는 싹 배제하고 뇌과학을 접목해서 정확한 용어로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즉 MBS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우리 몸에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는 뇌의 기초 활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도 온갖 잡념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져 있기 때문인데 뇌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60에서 80%를 이 아이가 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차로 치면 공회전을 80%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뇌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실조가 생기고 또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마음 챙김 명상은 바로 이 뇌가 공회전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머릿속에서 나는 이런 잡음들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논문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논문들은 뽑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하는 법도 차츰차츰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책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존 카바친 교수님의 집필서이고 미국에서 이 교수님께 사사받은 안희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마음 챙김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마인드풀니스의 뼈대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8주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 즉 MBSR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존 카바친 교수님께서 쓰신 풀 카타스트로피 리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국내 교수님들께서 번역하신 책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고 싶다고 하시면 국내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할 겸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뵐게요.